오늘은 521쪽 송괴 상활부터지요. 상활 천녀수 이행이 송이님 군자 이하야 착사 무시하나니람. 천상수하야 상비행하니 이체 미련은 송지유야람. 약상하상순이면 송하유흥이리요. 군자 간상하야 진정이유 증송지도람. 고로 범소 작사를 필모기시니 절송단어 사지시면 즉송부유생의람. 모시지의 광의니 약신 교결 명계권지류시야람. 천상수하야 기행상이하니 작사무시면 송단이 절의람. 소육은 불량소사면 소유원하나 중기리리람. 유기이유약 거하야 불릉중극기승자야람. 고로 어송지초에 인육 지제하야 위지개활 약불장영 약불장영 기사면 즉수소유원이남 총특길야라하니람. 개송비가창지산이 이음료지제이송어하면 난이기르이람. 이상유응원이는 불령기사구로 수소유원이남 총특필야님. 유언은 재지수자야람. 불령기사이 불지여 흉하니 내송지길야람. 음유거하야 불릉중송구로 기상점이여차람. 상할불량소사는 송불가정년임. 유기이유약이 송어하님 기의고 불가정년년이 영기송이면 즉불승이 화난급의람. 우어송지초에 즉해송비가장지사야람. 수소유원이나 기편이명야람. 유약호하야 제불릉송하니 수불령소사남
기소의에 필요소재란 고로소 유언야란 기불령 기사고 우상유 강양지 정응하야 변리지명이라 고로종 듣기 길야니 불연이면 기능면 후암 재송지의 동위상응은 상여자야라 고로초어사의 위획기 변명이요 동위불상득은 상송자야람 고로 이어오는 위태적야람. 이제 오늘 송계의 상을 한번 가만히 짚어보시면 위에는 천이고 밑에는 수라겠지요. 그리고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험함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기운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물의 기운은 또 물의 속성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화합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보고 있듯이 마주 이렇게 등대고 있듯이 하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아래로 가려다 보니까 이게 팽팽하게 맞서다 보면은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천상활 천여수 위행이 송입니다. 하늘과 여기 여자는 뭐뭐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물이 위행 위자는 어길 위자예요. 서로 어기면서 가요. 반대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 그게 바로 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이하야 이 점을 쳐서 이 송계를 보고 이용할 때는 작사 모시 하나니라. 일을 시작할 때에 일을 만들 때에 모시 시발점을 잘 도모해야 된다.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착수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괜히 했다가는 나중에 분쟁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사 모시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주역에서 원래 이 말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반드시 필자를 하나를 더 넣어서, 작사, 필, 모시, 이렇게 되게 말들을 많이 쓰지요. 일을 만들 때 반드시 시작을 도모해라. 시작을 잘 생각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을 보시면, 천상수하야, 여기 상자와 하자는 오를 상자고 내릴 하자를 해석을 하세요. 위라고 하지 마시고, 하늘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상위 행하니 서로 어기면서 가니 이체 위려는 이 위에는 천체고 밑에는 수체인데 이체가 위려 서로 어긋나고 어기면서 가는 것이 송지유야라. 송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되더라. 야 상하 상순이면 여기 상하는 오를상 내릴 하자가 아니에요. 상괘와 합괘. 상체와 하체 그랬어요. 만일 상하가 서로 순종한다면, 따른다면, 송하유 흥이리요. 송이 어디로 말미암아 일어나겠는가? 절대로 두 상체와 하체가 서로 팽팽하게 맞설 때 일어나는 것이지, 한쪽이라도 따라가면 일어날 일이 없다. 군자 관상하야 지 인정이 유 쟁송지도라. 군자가 이 상을 보고서 인정이 사람들의 감정이 쟁송, 다투고 소송을 거는 도리가 있음을 알았더라. 고로 그래서 범소 작사를 필모 기신. 그래서 무릇
소작사, 지은 바의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그 시작을 도모해야 하니, 시작을 꾀를 써야 되니, 자, 생각해 봐야 되니, 절 송단어 사지시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송단, 소송의 단서, 소송의 단초, 그 소송의 실마리, 그것을, 그 일이 시작될 때에 소송의 시작, 단초를 끊어버린다면, 송무유생이라. 소송은 말미암아 생길 바가 없더라. 이거죠. 근데 소송은 대개 돈하고 관련이 있지요? 땅하고 관련이 있지요? 요새는 그렇게 됩니다. 모시지의 광인이 시작을 도모한다는 의리가 넓고 넓으니, 이런 경우도 다 시작이라는 얘기지요. 약신교결, 교결, 사귈교자, 맺을결자예요. 친구를 서로 맺을 때, 그때를 삼가하고,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친구 맺어지기 전에 벌써 잘 삼가해서 이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선별을 하고, 명계권지류 시하라. 계권이라는 것은 옛날에 왜 이 계책이라고 했나요? 계할 때마다 왜 장부 처음 적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회칙 이런 거예요. 회칙을 만들 때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게끔 돈 거래 주고받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대개 회칙 원칙이라는 거기를 만들 때에 명쾌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한 송단, 송단을 아예 끊게 하는 거예요. 소송의 단초를 처음부터 아예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거기 근거대로만 집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감정을 주고받는 사귐이라는 그런 자리에서도 시발점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실제 금전거래 오가는 그런 문서를 다룰 때도 시발점을 삼가 하는 것이 바로 송단을 끊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작사 모시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죠. 본의를 보시면 천상수하야 하늘은 올라가고, 여기 노를상자라서 갑니다. 수하야 물은 아래로 흘러가서, 기행상이하니 그 가는 것이 서로 어긋나니, 작사 오시면 일을 만들 때 시작할 때를 잘 도모한다면 송단이 절이라. 소송의 단서가 끊어질 것이다. 그 마지막에 있는 운봉호시왈출을 좀 넘겨가면서 볼게요. 범사 유시 유중 유종하나니, 모든 일들은 시작이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마무리 단계가 있으니, 송은 중길코 종형이라. 소송이라는 것은 중간쯤 하다가 마무리 지는 것이 키라고, 끝까지 나가면 흉하다 해야죠. 연이나 능 모어기시즉, 능히 그 시작할 때에 꾀를 내서 잘 한다면 송단이 기절하여 소송의 단서가 이미 없어져서 중요종은 불필언이라. 중간이라든지 마무리 단계는 말할 필요가 없더라. 소송은 아싸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거기 522쪽에 단양도시와 한 마지막 주가 있어요. 거기를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천위 삼재지시오. 하늘은 천지인해서 삼재의 시작이 되고, 하늘은 수위 오행지신, 수화 목금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물은 또 오행의 시작이 되니 군자 법지하야 군자가 천수송인이다. 거기에서 그것을 법받아서 작사 모시하나니라. 이래할 때 시작하는 것을 경과해야 된다라고 단양도씨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좀 있지요? 천지인 걸 때 하늘도 시작이고 오행으로 볼 때 수가 시작이니까 거기서 작사못이라는 말을 뽑아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조육표를 보시면 이 소송 중에서 소송일이 벌어지는데 맨 밑에 있는 입장이에요. 그죠? 맨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초육이니까 유약한 사람이야. 근데 초육이 이제 이 송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께와 외께가 서로 소송이 붙는 상황으로도 볼 수도 있고. 네. 자, 다시 가보죠. 이 이제 소송이 붙는데 소송 중에서 이 사람은 가장 밑에 있는 단계이고 또 여기 소송에서 가장 승자는 누구냐면 9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에는 전부 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상대편 소송 상대예요. 근데 이 초육의 상대는 구사짜리잖아요. 근데 구사도 입장이 이 초육하고 같이 이렇게 호응이라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사는 또 구호하고 싸우는 단계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초육의 입장은 유약한 사람이니까 소송을 끝까지 갈 능력도 없고 그러나 소송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 초육을 읽어내야 되는데 첫째는 힘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초육이니까 송사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송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경계를 하는 입장, 그 다음에 초육이니까 시작했는데 오래 끌면 너는 망한다라는 그런 세 가지 입장에서 초육을 풀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초육은 불령 소사면 소유원 하나 종길이라. 이 초육은 불령 소사, 일 삼는 바니까 소송하는 일을 길게 끌지 않는다면, 끌고 나가지 않는다면 소유원 하나, 원래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소유원 조금은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갈 능력이 없는 유약한 입장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둘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길이다, 끝내는 길하게 될 것이다. 이 송계에서 길하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래 끌지 않고 시작할 때 어느 선에서 딱 정지하는 것이 소송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전을 보시면 육이 이 유약 거하하야, 이 육 초육이 육이 그 자리를 보면 유약하지요. 유약한 데다가 맨 밑자리에 있어. 그래서 불능 종극 기승자라. 능히 그 소송을 끝까지 끌고 나갈 사람이 못돼. 그러다 보니까 고로 송지초에 고로 소송의 처음 단계, 시작하는 단계에 인 육지제하야, 그 육은 음이지요. 음의 재질을 인하여서 위지개발, 그를 위해서 경계해 주기를. 불장 연기 사면 만일, 여기 만약 약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소송을 걸고 들어가는 입장인데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경계를 붙인 거예요. 불장 연기 사면 그 일을 그 오래도록 끌고 가지 않는다면, 즉 수소유원이나 비록 작은 말은 있을지라도 종 듣길려라 하니라. 마침내 기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개 왜 그러냐면 개 송비 가장지사니,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송이란 그 일 자체가
본래 가장기사가 아니에요. 오래도록 끌고 가야 될 그 일이 못 돼. 참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소송이라는 자체가 이게 오래 끌고 갈 일이 못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음유지죄의 거기다 대고 이 소송을 거는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음유의 자질을 가지고 송화하는 맨 아랫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백발백중 패할 건 뻔하잖아. 그러니까 난니 기르라. 그 길로써 하기는 어려운 거다. 길하게 되기는 어려운 거다. 이 초유구 입장이 이해가 됐지요? 근데 살다 보면 소송을 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인정상 소송 걸릴 일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초기의 단계에 소송 거는 입장이라면 이 글귀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상유 응원이 능 불령 기사고로 수 소유원이나 종 듣길 야니. 상유 응원. 상유 응원이라는 것은 위에서 응원해주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사후예요. 그건 있기는 하지만 있어서 능이 그 일들을 길게 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말이 있으나 끝내 기람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위에서 응원해준다는 사람은 야 너 소송 안 돼. 그만둬. 자꾸 이렇게 말리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유언은 재지 소자야라. 말이 있다는 것은 재앙이 재앙의 작은 거예요. 소송 걸었다 하면 일단 처음에 소송 진행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고 또 심상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불영기사의 불지어 흉한이 그 일을 길게 끌지 않아서 흉한 데까지 이르지는 않으니 내 송지길이라. 그것이 곧 소송의 기람이 되더라. 근데 여기 초육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불능종송이에요. 이 사람은 유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더 깊숙이 들어간 뒤에 돈 더 많이 집어넣고 난리를 친 다음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아는 척 하다가 그만두는 게 더 이기는 거다. 고기 잔주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본의를 보시면 음유 거하하야 그 음이면서 부드러운 자질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불능종송이라. 여기 불능이라고 쓴 그 불능이라는 두 글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소송을 마무리 질 수 없는 사람이다. 고로 기상점이여차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 상활 불령소사는 일삼는 바라는데 소송하는 바죠. 소송하는 바를 길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송불가장냐니 소송은 오래도록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니. 여기 장자는 우리가 장자도 뜻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길고 짧고 길이가 길고 짧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가 길고 짧다는 것은 이런 물체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것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길고 짧은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길고 짧고 그거예요. 그리고 또 장자는 무슨 장자가 있지요? 그 무슨 학교장, 기관장 할 때는 우두머리장. 그리고 여기 또 장자는 장점, 반점 할 때 좋은 점 그런 뜻도 장자가 있고 그렇죠? 또 장자는 또 성장할 장자도 있지. 그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여기는 시간적으로 길게 끌 수 없다는 걸로 보시죠. 육이 이 유약이 송어하니 육이 유약한 자질로서 송어하니
아랫자리에서 소송을 거는 그런 상황이니 기의 고 불가 장령야니 그 의리가 진실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없는 것이니 영기송이면 그 소송을 길게 끌고 간다면 즉 불승이 그 소송을 이겨내지 못해 이겨내지 못하여서 화난 급이라 그 화와 곤란함이 미치게 될 것이다. 송지초에 또 소송의 그 처음 시작한 때에 즉 개 송비 가장지 사야라 곧바로 소송이란 그 자체가 가장지사가 아님을 경계한 거예요. 오래 끌고 가서는 되지 못할 일이라고 경계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송불가장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스소 요원이나 비록 작은 말이 있으나 기변이 명야라 그 분변이 그 분별함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칠 지자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칠 자리에 그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래 끌고 가지도 못하고 끝까지 수승해서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일찌감치 딱 그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거죠. 유약 거하야 유약한 자질로 맨 밑에 있어서 제 불능송하니 그 재질이 능히 소송을 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니 수 불령 소사라 비록 일삼을 발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기 소위에 이미 소송이 걸림에 필류 소재라 반드시 작은 재앙은 있게 마련이더라 고로 소유언야라 그래서 작은 말이 있다라고 써있다 해야지. 기 불령 기사하고 이미 그 일을 오래 끌지 못하고 우 상류 강량지 정응하야 이 말 읽어낼 수 있죠? 또 위에 강양지 정응 즉 구사효지요 강한 재질을 가진 양으로 양이 정응해요 초하고 사가 정응이니까 정응으로 있어서 변리지명이라 이치를 분별하기를 분명히 하는 고로 종 듣기 길야리 마침내 그 기람을 얻게 되니 불연이면 불능변호와 그렇지 못하다면 아니 기능변호와 어찌 능히 변할 수 있겠는가 제 송지의의 동의 상응은 상여자야라 이 소송을 하는 그런 의리에 있어서는 동의, 같은 지위에 있으면 있어서 서로 상응해주는 것이 상여자예요.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서로 허위해준다는 것은 서로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상여자라. 상응은 상여. 서로 허여해준다고 할까요? 서로 그 입장을 헤아려준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다. 고로 초어사에 초가 초효 초육효인데 초육효가 구사효에 있어서 위 희끼 변명이요 그 변명함을 얻는 거고 분별해서 밝게 분별하는 것은 그걸 서로 얻는 것이고 동의 불상득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죠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은 상송자야라 서로 소송을 거는 입장이더라. 고로 이여오 여기 구이효하고 위에 있는 구오효는 같은 중앙에 있는 위치인데 같은 양효이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귀의 상응이라는 말은 사실은 초하고 사하고는 서로 응해주는 자리인데 이게 아래는 음 위에는 양 서로 음양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효하고 오효는 서로가 같은 서로 호응관계인데 이게 지금 소송하는 입장에서 같은 양끼리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초하고 여기 사는 사실은 초는
그 막내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사는 큰 오빠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오빠가 동생 입장을 헤아려줘서 이제 그만해라고 경계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여기 이는 또 그 집에 둘째 아들쯤 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리는 입장인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배짱도 있고 중도 얻었고, 그러니까 서로 위 대적 관계가 되더라 이거죠. 그런 입장이에요. 이 초구 입장을 초육 입장에서는 네가 끝까지 소송을 못 갈 입장이지 않냐. 그러니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을 따라서 그만두면 이 소송에서는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는 거죠. 소송에서 큰 손해 안 본다는 것 자체가 길한 거다 이거죠.